234,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2008년 설립된 웰빙 가전제품 선도기업 세계 최초의 적외선 조리기기 특허로 자체 브랜드 제이겔을 론칭.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18년 물류센터와 R&D 센터를 신축하여 기술 및 유통 플랫폼을 완비하였으며 자체 쇼핑몰 확장, 온라인 전 채널 입점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출을 진행 중 동사는 자이글 슈퍼, 자이글 세븐 및 매직 프라이어까지 출시하며 주방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 기업 개요 -2009년 1월 생활용 조리기구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국내 6대 홈쇼핑을 통해 주방가전 제품 매출이 확대된 가운데 2016년 생활가전 시장에도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하이마트 및 전자랜드 전용 모델을 출시. 입점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진출하였으며 기업 간 거래 사업도 전개하여 유통채널 확대할 예정 재무 -자이글 그릴 제품군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공기청정기, 의료 헬스케어 등 웰빙 가전 판매도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제거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내수 경기 둔화와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자이글 그릴 및 웰빙 가전의 판매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두 차전지 시장에 진출 예정인 바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자이글의 시가 총액은 221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자이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06위입니다. 자이글의 상장 주식 수는 1353만 900여 주입니다. 자이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자이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9.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37배, 30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 마이너스 37억 원입니다. 자이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36%이고 유보율은 560.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6-0.3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글의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350원이며